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분 문을 엽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요즘 행사 많이 하죠. 돼지고기, 뭐 소고기, 닭 너나 할 것 없이 할인 행사 한다 그러면은 우리 막 기쁜 마음에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런 행사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쪽이 따로 있었군요. 롯데마트가 판촉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오늘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공방, 법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거는 네. 뭐 비거주자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을 탈세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교묘하게 이제 해외를 오가면서 절세라는 거예요. 절세가 아니죠. 이건 탈세입니다. 탈세죠. 탈세. 네네. 이번 국세청의 타겟은 역외 탈세 혐의자입니다. 국내보다 탈세 규모가 굉장히 크다. 네. 조직적이다. 지능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에 피하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60곳 개인 111명에 대해서 총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들은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그리고 외국계 다국적 기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해외에다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고요. 또 해외에서 호화 사치 생활을 일삼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이 현 정부 들어서 역외 탈세 이 기획 세무 조사는 다섯 번째인데요. 이들은 정말 이 탈세 형태가 갈수록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네. 다국적 IT 기업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서 소득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등장을 했고요. 또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에서 발견됐던 전통적인 역외 탈세 수법은 이제는 중견 자산가들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아. 예컨대 국내합병원장 딸 두 명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친 병원 돈을 빼돌려서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요. 네. 지난해 역외 탈세 조사로 추징한 규모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1조 3천억 원이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네. 적발된 건수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빙상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국내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신종 이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라고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해외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드립니까? 와, 진짜 저는 참 특이한 게 탈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탈법, 편법 쓰시는 분들은 머리가 정말 좋지 않나. 좋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국내에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죠. 해외에도 현지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그 돼요.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간 대단한데 어쨌든 끝까지 추적해서 조금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롯데마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4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슈퍼 갑질을 하다 이제 적발이 된 건데요. 이 납품업체 판촉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2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이게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발달은 롯데마트가 201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이 삼겹살데이라고 해서 가격 할인 행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100건에 가까운 판촉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할인 행사를 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제 할인 비용을 마트 측과 납품업체하고 사전에 약정, 서면으로 약정을 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특판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 분담 비율, 마케팅 비용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사전에 서면 약정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납품업체한테 마케팅복을 전적으로 다 떠넘긴 겁니다. 아. 여기에다가 PB 제품이라고 있죠. 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잖아요. 네. 거기에 필요한 비용까지 납품업체한테 전가했다는 겁니다. 또 행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 2,800명에 대해서는 자기네 종업원처럼 부려먹습니다. 야 고기 썰어. 어? 마케팅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인건비 누가 내느냐? 역시 납품업체가 냈다는 겁니다. 아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롯데마트 측은 지금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느냐? 이건 공정위가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다. 라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르치겠지만 롯데가 괘씸한 게 이 유니클로 공짜 그렇죠. 발열레이 마케팅하고 있는 그 위에 회사가 바로 롯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계사라는 아주 딱지가 붙어 있는데 공짜 마케팅을 하는 그 이면에 한국인들의 어떤 공짜 심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롯데는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사실 저희 동네도 롯데마트 있는데 삼겹살 데이 되게 자주 이용하고 기뻤는데 그 이면에 슬픔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요 LG전자 의류건조기 악취와 먼지낌 현상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10만 원씩 위자료를 줘라 이런 결정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앞서 지난 7월이었습니다. LG건조기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광고하고는 달리 자동 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내부의 고인물이 오히려 부품까지 부식돼서 피해를 봤다라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피해자들한테 10만 원씩 위자를 주라. 여기에다가 이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145만여 명. 네. LG건조기를 다 쓰니까요. 그러니까 145만여 명이 똑같이 10만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오. 문제는 이게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네. LG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런데 기업을 상대로 이긴다? 10만 원 받으려고? 이건 거의 뭐 계란이 바위 치기는 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대표 소비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같은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집단 소송제를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관련 법안은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은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집단 소송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맞습니다. 제품 하자를 가지고서 정신적 위자료를 준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던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리콜할 경우에는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증권 분쟁 이외에는 집단 소송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 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법률 이슈를 탈탈탈탈 돌아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은 어떤 메뉴를 우리가 준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입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일 바쁘시죠? 아니에요. 자, 조찬 파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기 전에요. 에피타이저 아이템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어떤 네. 결과 효과일까?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태현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뭐 지금 나라 사정이 여러 가지로 좀 엄중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내외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치인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도 이것이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
민주당의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뭔가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좀 더 결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좀 지나친 강경책이시라서 저는 지금 국회에 풀 문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 뭔가 단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신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식 뒤에는 사실 더 강한 게 없기 때문에 대표직 사임 말고는 사실 카드가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사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삭발, 단식, 사퇴. 지금 2단계 벌써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세상은 자꾸 바뀌는 거니까 네. 알 수는 없죠. 네. 박지원 의원은 예전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고 젊은이들이 또 주축이 될 세대고 하기 때문에 예전 방식을 반드시 뭐 그대로 적용돼서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예전 방식이다. 네. 아니 뭐 그분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네. 오랫도록 평소 그래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중 대통령의 단식도 직접 보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죠. 예전에 단식했던 사안들에 비해서 지금 좀 뜬금포가 아니냐. 이런 아직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전망들이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슈가 언제까지 하실까 과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또 출구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 단식하신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때 또 어떤 방식으로 탈출을 하실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날이 너무 추워지는 예. 게 문제예요. 그래요. 걱정되고 어제도 추웠잖아요. 사실은 가을에 하셨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너무 점점 추워져 가지고요. 예. 이게 좀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시작은 뭐 황 대표가 했지만 또 황 대표 주장도 있지만 뭐 본인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는 뭐 그런 뭐 단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 전국을 헤쳐나가고 지금 어려운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했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여당에서도 황 대표가 그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어서 화합의 길로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네. 가서 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예, 잘 안 됐지만. 예, 예.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거는 전광훈 목사하고 또 왜 같이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냐. 이거는 조금 미스 아닙니까?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뭐 좀 듣기 민망할 정도 대통령에 대한 그 예, 여러 가지 비난을 하시는 거라서 뭐 전광훈 목사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기독교인은 뭐 적은 수에 불과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황교안 대표 본인이 기독교인이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가서 뭐 구호는 주로 정치적인 구호지만 예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여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황 대표가 전광훈 목사 노선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조금 좀 섣부른 그 판단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직도 박탈당한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이제 황교안 대표 예, 황교안 대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의 본격적인 메인 메뉴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불거질 줄은 몰랐는데 이게 또 그 시민단체에서 6번, 7번, 8번까지 지금 고발하면서 이루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고등학생 때 저자를 등재했던 학술 포스터 두 개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 어느 분이 그 나 원내대표 아들이 김모 씨라고 하죠. 근데 이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지금 예일대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 말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의 예일대나 이런 대학은 성적만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여러 가지 스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적은 거의 뭐 미국에서 최상위권들이 오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그런데 미국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에 그다음에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일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예일대에 진학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저자와 사저자의 등재가 된 포스터가 두 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가 그 이게 뭐 논문이냐 아니냐도 문제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포스터를 이렇게 전시를 한 다음에 좀 큰 규모로 그 내용을 논문처럼 발표하는 식의 그런 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예일대 진학하기 위해서 마치 이게 뭐 조국 교수 아들처럼 아니 조국 교수 이제 딸처럼 어떤 식으로 스펙을 좀 부풀리게 하거나 허위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석박사 다닐 때 논문 써서 포스터로 발표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왜 예. 논문이 아니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긴 맞습니다. 정태민 선생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국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특이한 걸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 제도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학생이 다닌 학교는 세인트 폴이라고 미국의 보딩 스쿨 중에서 10대 상위권에 드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사립 학교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박사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명문 고등학교에는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시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 학생도 이걸 쓸 때 아마도 서울대학에서 그 지원도 받았겠지만 아마 그 자기 학교 선생님들도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고 제목을 보니까 이제 심박 박출량 측정 타당성 연구 또 심폐 건강을 위한 예비 연구 뭐 그런 거예요. 자기 네. 몸에다 센서를 붙여갖고 하는 건데 뭐 저는 뭐 과학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서울대학의 교수들이 좀 지도를 하고 또 세인트폴의 교수님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다면 이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뉴햄프서 과학 경진대 그러니까 뉴햄프서 주에 이제 아마도 고등학생들이 되는 우리는 뭐 과학대회 같은 데서 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실 이게 참 사실 확인이 참 어려운 게요. 그러면 뉴햄프서 주의 과학 경진대에 가서 우리가 심사 기준이 뭐고 심사위원들이 누구고 어떤 부정에서인들 다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일대학도 그렇습니다. 예일대학이 보면은 아주 우수한 대학은 맞죠. 그런데 그렇죠. 그럼 그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입학을 사정을 하는지 그걸 예일대학 그 직접 입시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라든지 예일대학 총장을 불러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의혹에 대한 주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화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더더군다나 한국 검찰이 뭐 예일대학 관계자들 불러 조사하거나 또는 뉴햄프셔 과학경진대 당사자들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확인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등학생 때 썼던 그 포스터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런 의견을 그렇죠.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다 다르거든요. 미국은 우리하고.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고등학생 수준 연구가 아니고 영상의학과 전문이나 심장내과 전문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동안 해명을 원내대표가 나경원 대표가 했던 거하고 좀 달라서 이게 또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게 이제 제일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게 뭐 심장에 대해서 어떤 정기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지금 지도교수였던 윤형진 서울대 교수가 KBS 인터뷰를 아예 했습니다. 네. 그 논문이 사실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네. 본인이 알고서 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줬다 그리고 학생이 수행했다. 사실 연구를 한 것은 맞지만 좀 고등학생 수준이 넘는 것은 맞다라고 지도교수가 발언을 했고요. 네. 이게 또 외신에 인용 보도까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이냐 뭐 아니냐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정도 의혹이면은 사실은 만약에 뭐 그동안 다른 입시 비리 관련해서 해서였다라면은 충분히 수사할 만한 단서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 아니셨어요? 상당히 어렵고 기준이 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볼 땐 아 이건 비리다 이렇게 보더라도 또 미국의 현지 기준으로 볼 땐 아 이건 정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범죄뿐만 아니라 비리가 되는지 비리가 없고. 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는 또 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데 미국에서도 비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기준을 그대로 갖다 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연구 자체가 있었던 일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대표 아드님도 한국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은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국내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외국에서 사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력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이제 국민적인 공직자의 아드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도 뭐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에 공천을 할 때 이러한 점, 즉 입시 비리에 관련된 점이 있는지 등등을 갖다가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힐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니, 아니 물론 뭐 우리 그 국내법이 적용되는 건 맞지만 저는 이제 실체적인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뭐가 발견이 안 되는데 계속 주장만 하는 건 결국은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고 지금 말씀대로 또 실제로 이 아들이 이런 것을 부정하게 우리 네. 그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비리 입시 비리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나경원 대표도 공천 조수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나경원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녀들 지난번에 입시 비리 전수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이해찬 대표께서도 물결 제안을 하셨고 한 것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빨리 그저 법안을 그 하든지 아니면 뭐 내부적 그걸 만들든지 해서 다 조사해야죠. 전수조사해야죠. 국회의원들이 뭐 일을 해야지 되는 거. 갑자기 국회의원들 이런 얘기 예. 나오는데. 아니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해야지 왜 말만 해놓고 슬그머니 빠지니까.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는 뭐 특별히 그건 일단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는 걸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입시 비리 성적 특혜 의혹이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김호성 그 전 성신여대 총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게 좀 더 불거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성 전 총장은 이 당시의 상황이 정유라 사건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없었던 특별전형이 갑자기 생겨난 것 외에도 교육부가 또 관여한 그런 좀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호성 전 총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의 이제 의견이시죠. 그런데. 아, 의견이세요? 본인의 의견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그 당시 이제 그 나경원 대표의 딸의 뭐 입시에 관여한 게 전혀 없어요. 그 라인에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총장이 돼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밝혀진다.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의견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비슷한 점이 있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저 특별 전형이다. 그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석 총장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지 그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분 네. 생각에 자기 그분이 보실 때 아 이런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저 보면은 학교가 뭐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든지 네. 뭐 특별 배로 성적을 향상시킨다든지 그 학교 관련자들이 특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니까 본인의 의견은 그러신 거고 과연 이런 것인지 여부는 사실은 이제 뭐 언론 취재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밝혀진 건 없고요. 장애인 특별전형이 없었는데 갑자기 장애인 특별전형이 생겼고 그다음에 예체능 특별전형으로 콕 찍어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님 말씀,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정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이 관여를 그 당시에 목격자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사실관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 문제를 보도했던 뉴스타파의 황일송 기자에 대해서 이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가 재판되는 과정에서 허위냐 아니냐가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긴 했지만 예를 들면은 뭐 2012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당시에 학생부 성적을 보니까 나이원의 딸 김모 씨는 응시 대상자 21명 중에서 학생부 성적이 21등이었대요. 그렇죠. 꼴등이었다고 그랬죠. 예, 가장 낮았는데 그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최상위 점수를 준 거고 다른 학생들한테는 거의 평균 70점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입시 그 면접위원장이던 이병우 교수가. 그렇죠. 이병우 교수. 혜택을 줬다라는 다른 면접위원의 증언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드럼을 쳐야 되는데 드럼을 치면서 누가 봐도 나경원이 우리 엄마요라는 걸 알 수 있는 말. 말을 또 했다고요? 예, 그러는데. 우리 엄마의 직업이 예. 뭐고요? 뭐 판사 오래 하셨고요? 이런 식의 말을 해서 그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본인이 원래 MR이라는 반주를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그거를 없다 해서 그걸 20분 동안을 직원과 같이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탈락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도한 언론 보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 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수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약간의 단정적인 보도는 있었지만은 대부분 진실이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병우 씨가 나중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 또 이 부분에서 뭐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업무방해, 뇌물죄 등등으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시 비리와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입학 당시에도 문제가 됐는데 또 입학한 후에도 특별 배려로 성적이 막 갑자기 올라간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 기사가 무죄를 받았는데 그 검사가 볼 때는 유죄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소를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또 아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죄 받은 예. 주된 취지는 네. 그 기사의 내용이 의견이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에 관해서 허위 보도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그렇죠. 제 의견이라는 그 기자가 볼 때는 이거는 입시 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실 확인에 노력을 했다. 따라서 무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에서는 나경원 대표 딸이 입시 비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네. 이 기자들이 보도한 그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진실 여부와 떠나서 무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입시가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해서 전혀 그 아직은 판결로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네. 전부터 이게 제기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이것도 제가 아는 검찰이 판결 내용하고 좀 다른 수사를 것 같아요. 해서 네. 진실을 밝혀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은 일단 예.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그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가 예, 예.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 조직처럼 운영이 됐다. 특히 뭐 건물 뭐 구입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가 예.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원금 받아서 건물을 사려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그 SOK가 이제 서울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거든요. 정식 명칭은 네.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입니다. 이거는 예. 이제 이 사단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익법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굉장히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일반 네. 사단법인은 달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당연히 이제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혹시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 공익법인의 성격이 이제 어긋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SOK 예산 편성 대가로 딸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등기부를 쭉 뒤져봤는데 등기부까지 보셨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고 도대체 당연직 이사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게 보니까 이 등기부상에는 이사로 전혀 등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딸이 이 적어도 등기부상 이사는 아니고 그래서 봤더니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보면 당연직 이사로 뭐 네, 딸 이름이 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이사죠. 우리 회사에도 보면 등기된 이사도 있고 그냥 등기된 이사 아닌데 직원들 중에 이사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또 자신의 가족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회장직 물러나자마자 곧바로 또 딸을 예. 이사에 등재시켰다. 이게 또 좀 문제가 그래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정관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표직을 오래 하시다가 물러나자마자 딸을 이제 등재시킨 게 아니냐라는 거죠. 체인지해줬다. 승계해줬다. 예.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유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이사 얘기 등기부 얘기하셨는데 이사 종류 아시는 것처럼 등기 이사가 있고요. 비등기 이사가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사가 아닌데 홈페이지에 기재했으면 그건 허위사실 적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등기부 기재 상황 때 과태료 또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예. 문제가 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그 단순히 딸을 이사로 등재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회계 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예결위 소위 자료를 보면 장애인 체육단체 법이나 예산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문체부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 단체를 법인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SOK라는 이 법인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미 그 당시에 법인화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10억이나 되는 법인화 지원금이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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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죠. 이 단체는 법인화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러면 법인화에 쓸 일은 없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다가 네. 사업을 사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용도 외에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럼 처음부터 왜 지원됐느냐.
근데 네. 그 지원을 주장하신 분이 나경원 의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용 내역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깜깜이로 넘어가려 했대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 건데요. 유튜브에서 김영준 님이 와, 이제 이해가 확 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두 분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원 조수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다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바른 역사,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우리가 한수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공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아침이라.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역사 얘기를 들려주실 건지요? 저 MBC, KBS에서 같이 했던가요? 국민과의 대화, 대통령과. MBC에서 했습니다. 예. 예. 방송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국민 순막이라는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국민 순막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일단 순막이라고 하는 것은 네. 순 우리가 좀 그 위에서 옛날에는 그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그런 걸 참 많이 따졌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자문 이런 말 쓰는데 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는 거를 자순. 자, 좀 아래에서 윗사람에게 질문하는 자순.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묻는 것을 질문. 자, 질문.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순이라고 하는 건 묻는다라는 뜻이에요. 아. 묻는다라는 뜻인데, 이제, 막은 병. 오래 쌓여있는 병을 이제 막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조선 후기쯤 되면 서울 시민들의 한 반 정도가 공인과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인은 뭐냐면 관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동법 시행 이후에 공물을 현물로 납부하던 제도가 돈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그 돈을 관부에서 받아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관청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서울 시민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전 상인들 요 둘을 합쳐서 공시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서울 시민들의 생계가 이제 주로 이 생업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청과의 거리에서 무슨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걸 이제 왕이 직접 물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순막이라고 그랬어요. 네. 영조 때 이후로 공시인 순막이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돼버렸는데 엊그제 진행되었던 이제 국민에게 묻는 네. 국민이 묻는다. 국민이 묻단가요? 묻는단가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로 이 공시인 순막의 그 내용이 현상이 얼핏 좀 보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느낌에서 그런 말씀을 그렇군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과거 역사 우리 그 왕들은 또 어떤 식으로 국민하고 소통했는지 백성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얘기하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소통왕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참 여러 꼽아야 될 텐데 저라면 영조를 꼽겠어요. 영조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좀 소통 의지를 가졌던 사람으로는 세종을 좀 잡아야 되겠죠. 뭐 청취자분들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배이셔도 한글 창제의 이유잖아요. 네, 훈민정. 예, 어린 백성이 누구한테 이르냐, 그죠? 그러네요. 그냥 자기들끼리 말하면 그만인데 네네. 뭘 누구한테 무엇을 이르냐라면 저 왕에게 보낼 때는 글로 보내야 되잖아요.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글 창제의 기본 목적은 바로 소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왕에게 글로써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주겠다. 언론을 열어주겠다.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주겠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제 한국의 문화재죠. 사실 문화재인데 보이지 않는 문화재인데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의 탄생 배경 자체도 이제 어린 백성과 최고 통치자 간의 소통의 이제 가교 도구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또 뭐 이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세종이 지방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피부병 때문에 그렇죠. 온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제 왕이 행치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절을 하고 엎드려 있는 건 아니고요. 구경을 해요. 네. 구경을 하곤 했었는데 네. 그런 구경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올해가 흉년이라 굶주린 백성들이 어가를 가로막고 하소연할까 봐 못 나오게 했습니다라고 관리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과잉충성인가 보네요. 과잉충성이 아니라 이제 세종이 볼 때는 이거는 월권이고 대단히 이제 잘못된 짓이죠. 그래서 내가 내 놈이 이제 표현이 그래요. 내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나와 나의 백성들의 만남을 가로막느냐. 그래서 이제 파직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통의 의지에 대해서는 세종이 최고였다고 한다면 네. 현실적으로 소통의 이제 방식, 소통의 행위로 놓고 보면은 영조가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공시인 순막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이 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공인과 시인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궁궐에 밖으로 행차할 일이 있을 때면 뭐 많이 이제 왕들은 했었거든요. 네. 뭐 그 이제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의 경우에는 미복 차림으로 밤에 몰래 나가서 이제 민심을 정탐하고 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영조는 그보다는 이제 뭐 종묘 제례를 가거나 사직에 가거나 뭐 다른 일로 이제 출타를 할 때가 있으면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희궁 문 앞이든 아니면 이제 경복궁 해전교 앞이든 종묘 입구든 네. 이런 곳에 시전 상인들 이제 서울의 서민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라고 하는 걸 이제 관행화했어요. 네. 그걸 이제 공시인 순막이라고 했는데 엊그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국정 전반에 대한 좀 철학적이고 좀 거시적인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생활에서 나오는 민원성 질문들이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뭐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중한 자리에 뭐 예컨대 지소미아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네. 좀 이런 큰 질문들을 하지 뭐 이렇게 저런 질문들을 하냐 이렇게 이제 눈살을 찌푸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자리가 이제 일반 서민들과의 대화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이라 정제되지도 못하고 일관되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경청하고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조 치세가 나름대로 조선 후기에 태평성세 황금기로 일컬어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네. 것들이냐면 뭐 그래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조가 물어봤더니 이제 공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정 누구누구가 외상을 얼마 짓고도 안 갚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막. 그런 얘기를 왕한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왕이 이제 들어와서 지시를 하죠. 왕족이라는 자들이 백성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빚을 지고 떼먹고 있으니 그 자들 이제 잡아서 당장 빚을 갚게 하고 이걸 이제 갚으라고 독촉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백성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관리들이 눈치번호를 안 한 거예요. 이 눈치번호를 안 한 관리들은 전부 파직하고 다시는 이제 임명하지 마라. 이런 짓까지 내리는 거죠. 네. 또 순조 때는 뭐 그런 질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이번에 순막을 하고 왔더니 백성들이 임금한테 은혜를 바라는 것이 너무 도리가 없다.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좀 벌이 나빠지니까 네. 벌을 좀 주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벌 줄 일이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나하더라.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아요. 왕조 국가에서. 아, 다른 나라는 그렇죠. 없습니까?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정례적으로 듣고서 왕이 직접 민원 처리를 해주는 네. 이런 사례는 국제적으로 거의 없어요. 일본, 뭐 중국 다 없었던 일이고요. 다른 유교 문화권 또는 한자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최고 통치자와 국민들 간의 직접 소통에 대한 좀 그 기대 또는 그런 정치 문화가 대단히 뿌리 깊고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 영조, 순조, 숙종, 네. 뭐 세종 이런 분들이 사실 성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국민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성군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군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백성과의 소통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영조의 이제 공신 순막을 이제 정조 때도 이어받았어요. 네. 정조가 이제 자기 호를 좀 긴 호를 하나 지었어요. 아, 뭔가요? 만천 명월 주인 옹이라는 이름을 자기 호를 지었어요. 만천 명월 주인 옹이 엄청 기네요. 예. 예. 만 개의 하천이 있는데 다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네. 세상에 만 개의 하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달이 만 개의 하천에 고루 비치는 거죠. 아. 어느 강에 가서나 그 강에 비친 달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달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군주와 백성의 관계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호를 만천명월 주인왕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명이라고 아니라 수백만이죠, 뭐. 그렇죠. 수백만에 달하는 백성들 하나하나의 고충을 직접 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 자체가 너무 길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 정조의 의지였어요. 어. 백성들과 직접 소통해서 모두의 빛이 되어주는 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불가능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뭐 일용 노동자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해줬다가는 또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또 그 뭐 한탄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번 좀 그 이런 식의 그 행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얽혀 있으며 그 얽혀 있는 낭만처럼 얽혀 있는 욕망들에서 그나마 좀 합당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정도의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뭐 그런 계기들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이런 일들이라면 뭐 자주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대통령이 좀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치면 요즘 이제 민주주의 사회니까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그런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정치로 이제 녹여서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소통하는 측면은 사실 정치인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늘 그렇지만 이제 영조나 이제 조선 후기 왕들이 직접 소통의 의지를 보였던 것은 네. 언론가 중간에서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는 열심히 전달하는데 왕이 기분 나쁠 것 같은 소리는 전달을 안 하고 이렇게 네네.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 언론 전달 문제는 언제나 이제 관료주의의 폐해로서 지적이 되어 왔고 요즘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그렇게 다른 걸 떠나서 네.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걸 보던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내 목소리가 저렇게 직접 전달되는 그런 통로도 있다.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유튜브에 최라미 씨께서 우리나라가 직접 소통을 하는 면에서는 정말 우수했군요. 이렇게 또 의견 주셨는데 네.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저께 있었던 그런 국민과의 대화라던가 지금 까지 우리 뭐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요즘 상황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은 뭐가 좀 딱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이제 그런 거죠. 뭐 그 예를 들어 보면 네. 세종 때도 그랬고 영조 때도 그렇고 순조 때도 그렇고 이제 뭐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만 놓고 보자면 네. 소통을 가로막거나 소통을 왜곡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있었어야 해요. 그렇군요. 이제 실제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 전달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네. 처벌이 과거에 좀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왜곡을 가로막 왜곡을 좀 방지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언론이 하는데. 언론의 왜곡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언론이 이제 민심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과대 포장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의 문제를 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떤 분께서 전우영 선생님 말씀은 역시 버릴 게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중세 시대에도 우리의 왕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정조는 자신의 호를 길게 지으면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기를 원했다. 정말 인상 깊은 얘기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단식과 삭별을 하며 결의를 보이고 있는 우리 당대표께서도 좀 잘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또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